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매드팩토를 보겠는데요. 매드팩토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면역 항암제의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어제 불을 붙였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런 다양한 모멘텀 플러스 가격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늘 매드팩토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드팩토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 매드팩토의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불 붙을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 먼저 네. 설계를 해주시죠. 네, 먼저 해야겠습니다. 쳤습니다, 네. 제가. 매드팩토를 보게 되면 또 앞에 매드가 뭐 크레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예, 매드, 메디컬. 예, 잘하시네요. 네. 네. 이쪽 회사인데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부터도 약간 머크랑 연결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뭔가 시장에서 가끔씩 부각을 받았던 회사인데 네. 어떻게 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 좀 강하죠. 근데 강한 게 이런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업체 쪽으로 강하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는 그 회사 기업 내용들 보고 뭐 나오는 성과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수급 좀 보고 이렇게 삼박자를 맞춰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중에 이제 매드팩토는 거기 좀 연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벡토서팁. 네, 이쪽도 네, 벡토서팁. 예, 이쪽이 이제 갖고 있는 물질인데 여기다가 이제 머크사에서 이용되는 특히 키트루다라고 하는 쪽과 같이 병용으로 요법을 쓰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임상 3상까지 들어가는 대장암 관련된 치료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병용 요법을 통해서 이 생존 중앙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른 약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였는데 15.8개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좀 의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는 임상 3상 관련돼서 머크사에서 최초로 약물을 지원받았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대장암 임상 3상 관련된 쪽의 약물 지원은 또 세계 최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볼 때 임상 2상 정도만 들어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3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시장이 보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후속적으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한 4개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당장은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움직임이 빠르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또 구체적인 금액들이겠죠. 어떤 기술 아웃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만큼 또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드팩토 일단은 이 머크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표적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되면서 어제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사실 그 제품군이나 앞으로 연구될 과제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그 대장암, 췌장암, 뭐 유방암, 표적암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하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3상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3상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기존의 췌장암, 유방암, 표적암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을 같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고요. 근데 사실 임상 3상의 그 허가 수준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통과되는 부분들. 네네. 그 기존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제4회차 전환사채 가격이 약 10만 원대였었습니다. 근데 올해 7월에 7만 원으로 전환 가격으로 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7만 원대보다는 아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네요.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환 청구 기간이 22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5일이 이제 마감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만기일은 23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22년 1월 15일에 그 주가를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3년 때 이게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 이자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주식으로 관련된 부분들 했을 때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도 메리트는 있기는 하지만은 6만 원 아래 때 내려올 때를 좀 올 수 있다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 목표를 좀 둔다고 한다면은 현 가격에서 일부 좀 매수를 하셨다가 6만 원 아래 때 떨어졌을 때도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매드팩토의 최대 주주가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네네. 유전자 업체인데 그 유전자 업체에서 바이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하고 분할 상장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환사채 만기일에 따라 주가 그 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정민 소장님은 가격적인 전략, 전환사채 만기일이 이제 한 달 딱 남았네요. 내년 15일이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요것에 따라서도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